hold back. I'm gonna live my life like I'm gonna die young, like it's never enough, like I'm born to run. I'm gonna spend my time like tomorrow won't come, do whatever I want, like I'm born to run. I wanna see Paris, I wanna see Tokyo, I wanna be careless, even if I break my bones. I'm gonna live my life like I'm gonna die young, like it's never enough, like I'm born to run. 캐나, 오늘의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해보고 싶었던 자다 토이즈대 1대24 스케일 다이캐스트, 바로 이 쉐빌 SS라는 모델 한번 다이캐스트 리뷰해볼까 합니다. 저도 쉐빌 SS 다이캐스트는 개인적으로 한번 소장해보려고 했던 모델이었어요. 예전부터 한 번쯤은 소장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핫줄 미니카도 있긴 했는데, 핫줄 미니카가 좀 퀄리티 측면에서 좀 아쉬워서, 이번 좀 큰 스케일로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핫줄 미니카는 좀 디테일이 아쉽다 보니까, 이번에 큰 스케일의 모델의 디테일은 어땠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쉐빌 SS 모델 한번 전면부로 보시면,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역시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사이드 미러도 별도의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이런 크롬 범퍼 디테일도 훌륭히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 바디라는 역시 클래식 아메리칸 머슬카만의 디테일을 잘 살려줬죠. 이런 클래식 아메리칸 머슬카만의 이런 디테일을 잘 살려준 5 스포크 윌이나 도어 캐치나 이런 투박한 바디라인 디테일도 훌륭히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테일램프 역시 도색으로 되어있죠. 테일램프 도색이나 이런 듀얼백이 팁, 그리고 이런 전체 후면부의 라인 디테일도 훌륭히 잘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이캐스트 한번 엔진룸을 보여드릴게요. 자, 비록 엔진룸이 조금밖에 열리지는 않지만, 엔진룸도 보시면 역시 8기통 엔진의 디테일을 잘 재현해줬어요. 이때 당시 클래식 아메리칸 머슬카들이 거의 대부분이 8기통 엔진을 썼던 만큼, 이 차도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써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엔진 같은 경우도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의 그 디테일을 그대로 잘 재현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도 후륜구동 차량답게 세로 배치로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트렁크도 보시면, 트렁크도 뭐 스포츠 쿠페라 그렇게 넓은 트렁크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트렁크 디테일도 나쁘진 않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쉐빌 SS 이 다이캐스트 한번 내부로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캐스트의 내부 퀄리티는 좀 아쉽다 생각했는데, 솔직히 다른 자다토이즈 분노의 시리즈 제품들하고는 다르게 좀 내부 마감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데려왔던 스바루 인프레자 WRX STI 해치백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좀 내부 퀄은 인프레자가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인프레자 모델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인프레자 모델 같은 경우는 기어노브도 있었는데, 이 모델은 기어노브가 따로 재현이 안 된 게 좀 첫 번째로 아쉬웠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기어 노브가 따로 재현이 안 된 게 좀 아쉬웠고, 그런 걸 제외한다면 뭐 내부 퀄은 나쁘진 않아요. 기어 노브의 제외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를 뺀다면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내부 디테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클래식한 스티어링이나 실내 인테리어 마감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래식한 시트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 대시보드나 이런 클래식한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훌륭히 재현해줬고, 이런 클래식한 시트 디테일도 잘 마감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쉐빌 SS 이 다이캐스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다이캐스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는 상당히 잘 뽑아줬어요. 뭐 다양한 오픈 기믹도 마음에 들었고, 외장재 디테일도 훌륭했지만, 개인적으로 첫 번째 아쉬웠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인프레자 WRX STI 해치백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기어 노브가 따로 재현이 안 된 게 좀 아쉬웠어요. 이 다이캐스트를 간단하게 만나보면서 느꼈지만, 기어 노브의 재현이 안 된 게 조금은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쉐빌 SS 이 다이캐스트나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